여러분 반갑습니다. 겜요입니다. 오늘은 에이수스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노트북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에이수스 ROG 스트릭스 스카 18인치 G834인데요. 이 노트북의 특징부터 설명드리면 우선 게이밍 노트북답게 게이밍스러운 디자인부터 인텔 코어 i9-14900HX CPU가 탑재되어 있고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90 노트북 GPU가 탑재, 거기다 18인치 디스플레이 QHD 해상도에 240Hz를 지원하고 엔비디아 G싱크를 지원하는 뭐 게이밍 노트북의 끝판왕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상당한 노트북인데요. 뭐 이 정도 얘기만 들어도 상당할 것 같죠.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노트북의 벤치 점수는 어떤지, 프레임은 얼마나 나오는지, 또 외관과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레츠 고! 우선 크기와 무게부터 살펴보면 가로 399mm, 세로 294mm, 높이 23.1에서 30.8mm, 무게는 3.1kg으로 일반적인 노트북보다는 크기가 꽤 큰 노트북인데요. 18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다 보니 크기와 무게는 나가지만 18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노트북을 검색해보시면 아실텐데 무게 자체는 동일한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제품 대비 가벼운 편입니다. 이건 조금만 검색해봐도 나오시니까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노트북의 상판은 알루미늄, 하판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며 에이수스 ROG답게 디자인은 상당히 화려한 편인데요. 하판이 플라스틱인 이유는 아마도 발열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것 같고, 디자인에서 가장 눈에 띈 건 RGB LED가 아닐까 싶은데 상단 로고부터 노트북 후면 전면까지 언더글로 RGB LED가 나와 게이밍스러운 느낌을 내주고, 아우라 싱크를 지원해 키보드와 동기화를 시키거나 따로따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일반 사무용 노트북이 아닌 게이밍 노트북에 RGB LED까지 나오니 이게 훨씬 게이밍스러운 것 같고, 구성품에 암호캡이 적용되어 키보드를 닫았을 때 상단 암호캡을 변경해 디자인에 포인트를 줄 수도 있더라고요. 노트북 아래쪽엔 큼지막한 고무 받침대가 있는데 하판 디자인도 신경을 쓴 게 좀 느껴지시죠? 보통 보이는 부분만 디자인에 신경을 쓰는데 이 제품은 하판까지도 게이밍 스럽게 디자인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보면 키보드 데크까지도 ROG스럽게 만든 걸 볼 수 있는데, 상단쪽은 살짝 반투명으로 안쪽이 보이는 디자인인데 아래쪽은 또 안 보이고, 이게 경계선이 없이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 디자인 자체는 상당히 이쁜 편이었습니다. I/O 포트를 살펴보면 좌측에는 3.5mm 썬더볼트 4 포트 하나, 100W PD 충전이 가능한 USB 3.2 젠2 C 타입 포트 하나, HDMI 2.1 포트, 2.5기가 랜잭 전원 포트가 있고, 우측에는 USB 3.2 젠2 A 타입 포트가 두 개 있습니다. C 타입 포트는 모두 디스플레이 포트로도 사용 가능해 듀얼 모니터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장점이 될 것 같고, HDMI 포트도 2.0이 아닌 2.1 포트가 장착되어 4K에서도 120Hz, 8K에선 최대 60Hz까지 지원을 해 포트 구성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편이었습니다. 키보드는 ROG 오버스트로크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게임을 해봤을 땐 방 속도가 느리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고, 실제 타건 시에도 상당히 깔끔한 느낌이 들었는데 타건음을 짧게 들려드리면, 타건음은 깔끔하고 조용한 편이며 키보드 상단에 핫키가 있는데 이건 아머리 크레이트를 통해 커스터마이징이 모두 가능하더라고요. 자주 사용하시는 키를 따로 설정하셔도 될 것 같고, 트랙패드는 유리 코팅이 적용된 대형 트랙패드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미 끌림 자체가 부드럽고 실제 움직임도 둔하지 않고 빠릿빠릿하니 괜찮더라고요. 다음은 스피커와 마이크, 웹캠 화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스트릭스 스카 18인치에는 총 2개의 스피커와 스마트 앰프가 장착된 우퍼가 들어있는데요,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이나 사무용 노트북의 경우 저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 수준으로 사운드 퀄리티가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이 노트북에는 우퍼가 장착되어 있다 보니 저음이 괜찮은 편이더라고요. 소리를 들려드리면, 그리고 이 노트북은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데 그냥 사운드와 돌비 애트모스를 킨 상태에서 사운드를 비교해드리면, 확실히 돌비 애트모스를 킨 상태에서 공간감이 좀 살아난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건 스트릭스 스카 18인치 모델에 탑재된 마이크와 웹캠 화면인데요, 양방향 AI 노이즈 캔슬링이 탑재되어 목소리 외의 사운드를 제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AI 기능이 GPU에서 처리되는 게 아닌 CPU에서 처리되어 GPU 성능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웹캠의 경우엔 최대 720p를 지원하는 웹캠이 탑재되어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여기에 사생활 보호캡이 없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웹캠에는 무조건적으로 사생활 보호캡이 달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없다는 점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ROG 스트릭스 스카 18인치는 ROG 네뷸라 HDR 디스플레이라는 미니 LED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다이오드가 0.2mm로 일반적인 LED 크기보다 훨씬 작을 뿐더러 스스로 빛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곳은 어둡게, 밝은 곳은 더 밝게 대비값을 확실하게 줄 수 있는데, 제가 측정한 벤치 점수는 우선 색상 전역의 경우 sRGB 100%, 어도비 RGB 93%, DCI-P3 100%로 지금까지 측정한 노트북 모니터 중 가장 최상 등급으로 측정이 되었는데요, 영상이나 게임을 하는데 필요한 DCI-P3 값이 100%가 나왔다는 건 이 노트북에서 표현
표현하고자 하는 색은 다 표현해준다 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색상 전형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 감막값의 경우에는 표준 감만이 2.2에 맞춰진 상태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밝게 경우에는 최대 520니트로 햇빛이 쨍한 낮에 봐도 모니터 화면이 잘 보이는 수준으로 측정이 되었고, 색상 밝기 균일성의 경우 하단 중앙이 살짝 높게 나왔지만 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광도 밝기 균일성 또한 오차 범위 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모든 부분의 강도가 균일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색상 정확도의 경우 최소 0.19, 최대 2.20, 평균 0.90으로 평균값이 델타2 미만으로 모든 색상을 거의 완벽하게 표현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 영상이나 게임을 했을 때 화면이 쨍하고 최대 밝기가 500니트로 밝아 화질은 진짜 너무 좋다는 말이 자동으로 나올 정도로 색감이나 화질 모두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의 크기도 18인치로 크고 베젤 크기도 3.75mm로 얇아 굳이 큰 모니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 저는 이 정도의 색감을 포기하고 굳이 다른 모니터를 쓸 필요는 없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화면이 큰 것보다 화질이 더 좋은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모니터의 응답 속도도 3ms로 5ms 이하면 사람이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데 실제 FPS 게임을 했을 때도 모니터 응답 속도가 느린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품의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세대 인텔 코어 i9-14900HX 프로세서에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90 노트북 GPU가 탑재되어 있고, 5600MHz 16GB DDR5 메모리 2개, 1TB NVMe M.2 SSD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벤치마크 결과부터 확인해보면 크리스탈 디스크마크 점수는 약 이 정도로 측정이 되었고, 시네벤치 R23의 경우 싱글코어 2178점, 멀티코어 3594점으로 13900HX CPU가 탑재된 다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최소 2000점에서 3000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마크10의 점수는 8977점으로 600점가량 점수가 차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픽카드도 벤치를 돌려봤는데 타임스파이 그래픽카드 스코어 점수는 21855점으로 같은 RTX 4090 그래픽카드를 탑재한 노트북 대비 약간 더 높은 점수가 나왔고, 파이어스트라이크 그래픽 스코어 점수는 44969점으로 측정이 되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프레임 테스트의 결과는 터보 모드로 설정을 하고 측정을 해봤을 때 240Hz, FHD 상태에서 평균 프레임은 141프레임, QHD 상태에선 112프레임 정도로 레드데드 리뎀션 2가 사양이 상당히 높 높은 게임인데도 최고 품질 옵션에서 100프레임 이상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CPU와 GPU의 온도 또한 적당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의 경우 FHD 상태에서 평균 96프레임, QHD 상태에서 95프레임으로 FHD와 QHD에서의 큰 차이는 없었고, GTA5 최고 품질 벤치 결과 FHD는 평균 118프레임, QHD는 76프레임으로 FHD와 QHD 간의 차이는 확실히 있었지만 온도는 여전히 잘 잡혀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 다른 게임에서의 프레임들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스트릭스 스카 18인치에는 먹스 스위치가 제공되어 개별 GPU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어드밴스드 옵티머스를 이용하면 굳이 PC를 다시 시작할 필요 없이 개별 그래픽과 통합 그래픽 간 자동으로 전환되는 기능까지 있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데, TGP는 최대 175W로 TGP를 더 높이는 건 노트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픽카드가 탑재된 노트북 중에 TGP가 가장 높은 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노트북에서 240Hz QHD로 사용하면서 200Hz 이상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웠는데요. 디스플레이 자체 화질도 좋은데 프레임까지 잘 나오는 게임을 하는 맛과 보는 맛이 모두 있더라고요. 발열의 경우 프레임 벤치마크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잘 잡혀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ROG 인텔리전트 쿨링 기능으로 소음과 온도를 모두 낮게 유지시킨다고 하는데, 후면부를 확인해보면 총 3개의 팬이 있고 이 열들을 전부 히트싱크로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고, 통풍구는 노트북 뒤쪽뿐만 아니라 노트북을 한 바퀴 빙글로 풀서라운드 통풍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히트싱크의 크기도 0.1mm에 구리핀이 배열된 총 414개 히트싱크 핀을 갖추고 있는데, 이건 일반적인 히트싱크 크기의 2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기존 서멀페이스트보다 17배 더 높은 열 전도성을 제공해 CPU와 GPU의 온도를 최대 15도가량 낮춰주는 컨덕트 낫 익스트림 리퀴드 메탈이 적용되었다고 하는데요. 프레임 테스트를 터보 모드에서 울트라 옵션으로 진행을 했는데 CPU와 GPU의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는 걸 보니 쿨링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쓴 것 같고, 키보드 쪽에 발열을 체크해보면 터보 모드를 사용 시 손을 올리는 부분은 당연하고 트랙패드까지도 열감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아마 발열로 인한 스트레스는 없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그레이드 옵션으로는 SSD를 최대 4TB까지 확장 가능하고 DDR5 램을 64GB까지 확장할 수 있고요. 배터리 시간은 균형 모드로 4K 영상을 튼 상태에서 밝히
100%로 설정했을 때 8시간 12분이 재생 가능한 정도로 꽤 긴 시간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사실 이런 사이즈의 이런 성능의 노트북은 들고 다닐 수도 있지만 PC 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배터리를 연결하셔서 사용할 것 같은데, 혹시라도 밖에서 사용할 일이 있으셔도 배터리는 꽤 긴 편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한 에이수스 ROG 스트릭스 스카 G834는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이라기보단 데스크탑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게이밍 노트북으로, 디스플레이 성능이나 CPU, GPU의 성능이 월등해 게이밍스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능이 좋은 노트북을 찾는 분들이나 데스크탑은 공간 차지를 너무 하고 이동이 잦은데 성능이 좋은 게이밍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노트북을 만져보고 여러가지 테스트를 하면 할수록 뭔가 많이 탐이 나더라고요. 저도 요즘 노트북 구매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서 정말 총알만 장전이 되어 있다면 바로 사고 싶은 정도? 그리고 가격이 비싼 만큼 AS도 상당히 좋은 근데 에이수스 퍼펙트 워런티라고 우발적 손상까지 지원한, 인건비와 자재비를 100% 에이수스에서 부담해주는 그런 워런티가 있더라고요. 뭐 물침수나 낙하, 감전, 바이러스 모두 포함되니 해당 내용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리뷰한 내용을 토대로 나에게 필요한 제품인지 잘 확인해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끝!